안녕하세요. 디지털 포터입니다. 게임 프레임워크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또 켰는데요. 잠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 이제 우클릭해서 런치 게임 하면, 이게 이제 패킹을 안 하고도, 게임 이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더라고요. 새로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고요. 로비 화면이 뜨면, 넘버 플레이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니까 지금 1로 하겠습니다. 호스트를 누르면 바로 이제 게임으로 접속합니다. 게임으로 접속해서, 여기서 뭐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ECS를 누르면 Return to Main Menu가 다시 이제 로비로 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죽어도 이제 다시 로비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것들은 이제 다른 게임 모드인데 기본이 이제 프리폴로 해서 그러니까 접속한 모든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싸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게임은 이제 팀으로 이제 팀별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깃발 뺏기 게임인데. 저도 이걸 이제 보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보고 한 거라서, 그게 있는 그대로 일단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캡처 더 플랙, 깃발 게임은 빼고, 이게 이제 스탠드 얼론, 혼자 이제 그 컴퓨터하고 이제 싸우는 그걸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뭐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호스트로 접속하면, 숫자를 안 넣어서 여기 있습니다. 숫자를 여기서는 바로 이제 서버 트래블 캡처도 플래그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게임에 이제 들어가고, 좀 다른 거는 이제 프리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시작하는데, 팀 게임, 이것도 이제 팀 게임입니다. 팀 게임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대기 시간이 있어서 이제 맵을 이렇게 돌, 그 플라이 모드로 이제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나면, 리턴 투 메인 메뉴로 이제 다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엑시트로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저기 뭐지 C++ 하면서 지금 정말 많이 배웠는데, 이 게임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막 소스가 많아지고 뭐지 에셋도 많아지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거 C++ 하기 전에 블루프린트로 막 이렇게 그 게임 뭐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럴 때 그때도 뭐 이렇게 다른 기능 하나 추가하려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저 날려먹고 이랬거든요. SVN이 꼭뭐 거의 뭐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는데도 뭐 엄청 어려웠습니다. 뭐 GitHub는 제가 안 했고 GitHub는 그냥 받아서 쓰는 그냥 저것만 하고 있고, 이게 뭐톱뭐 서브 버전 비주얼 SVN이라고 이제 그 무료 SVN이던데 이거 하는데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지금 하려고 그거 해서 이제 잘 이제 데이터 안 날려먹고 잘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능은 뭐 그때 이제 무기 테스트 한 거에서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멀티플레이어에서 이제 슈터 게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바디샷하고 헤드샷 뭐 요거더라고요. 바디샷하고 헤드샷하고 이거 잘안 보이겠네. 바디샷하고 헤드샷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바디샷을 쏘면 여기 20이 이제 주는데, 만약에 이제 헤드샷을 쏘게 되면 두 배가 이제 떨어. 두 방에 딱 죽었으니까 40, 40씩 딱 떨어질 그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안 보여드리면 헤드샷은 40, 60으로 줄었죠. 바디샷은 20만 줍니다. 마찬가지 이제 권총도 만약에 쏘면 헤드샷을 쏘면 헤드샷은 30, 바디샷은 20인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걸로 헤드샷은 30, 바디샷은 20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총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총기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뭐 장장 막 거의 제가 이거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프레임워크를 짜놓으면 캐릭터 이펙트 레벨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걸 도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은 뭐 실제 요 이제 프레임워크를 보고 이제 따라하는 데는 얼마 안 걸렸는데 그 뒤에 그 배경에 깔린 C++ 뭐 언리얼 이제 C++ 뭐 이런 그런 이제 그 하고 뭐 언리얼 아래서 이제 그 소스 띄우고 그 생성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시간이 뭐 해가 총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끝나서 이제 그나마 포크나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뭐 레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면 그때그때 또 올리겠습니다. 영상 올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